올해 상반기 무제한 샐러드바를 제공하는 피자몰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0% 올랐습니다.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2년보다 40% 상승했습니다.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한 리필 식당이 인기를 끌었던 이전과는 다릅니다. 가족 단위 방문이 늘면서 40대 이상의 고객이 60%까지 늘었습니다.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성비 뷔페식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. 핀테크 핀다에 따르면 6월 뷔페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% 늘었습니다. 전체 외식업 규모는 지난해 이후 사실상 정체됐는데 유독 뷔페 부분만 크게 늘어난 겁니다.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들이 무한 리필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. 지난달 경기도 부천의 한 BBQ 가맹점은 이 브랜드 최초로 무한 리필 메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